저는 오늘 저의 컨셉은 여름입니다. 여름날의 멜로디. 네, 그래서 이 화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. 이렇게 떨어져 있고 요 사이에다가 나무판을 핸디코트를 발라서 화기와 화기 사이에 화기를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소재는 여름을 가장 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유니폴라를 크로싱 라인으로 넣었고요. 그리고 시원한 느낌의 블루 카네이션. 그래서 요 안에 보면은 핑크 색깔이 살짝 도는데 전체적인 색채 주조는 연보라, 블루, 화이트 이렇게 해서 그냥 크로싱 라인으로 배열을 교차시켰습니다. 그리고 요 안에다가는 얼음 조각을 넣어서 약간 청량감을 넣었는데 물을 집어넣으면 정말 얼음이 있는 것처럼 시원함을 표현했습니다. 또 하나는 수평의 화기에다가 이끼볼을 만들었어요. 이렇게 이끼볼을 하나씩 만들어서 배열만 다르게 하면은 완전히 또 다른 작품이 되고요. 또 실증이 나면 얘하고 얘하고 바꿔도 되고. 그래서 요거는 황칠나무고요. 요거는 렉스베고니아, 그리고 예삐, 풍란 이렇게 소재를 이용해서 이끼볼과 수평형 화기를 매칭해서 테이블에 놓아도 좋고 또 계절마다 조금 살짝 소재만 바꾸면 사계절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식물 대문작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상품으로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